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박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크리니크에서 짜자잔! 연두콩팝이 나왔어요. 진짜 이름은 연두콩팝이 아니라 발레리나팝인데요. 제가 만들거나 참여한 컬러는 아니고 크리니크에서 아시아인들에게 어울리는 4가지 컬러를 개발했다고 해요. 아시아인 인플루언서 4명을 뽑아서 이렇게 4가지를 매칭을 해주셨어요. 크리니크 글로벌 팀에서 저의 이미지를 보고 이 발레리나팝이 제일 어울릴 것 같다 해서 매칭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7월 9일에 런칭되는 제품에는 이렇게 연두콩이라고 쓰여져 있는 슬리브가 같이 끼워져서 판매가 됩니다. 예! 평소에 치크팝 덕후라서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았는데 진짜 저는 성공한 덕후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덕인 거 아시죠? 그럼 어서 빨리 발레리나 팝, 연두콩 팝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우선은 비주얼부터 보시면은 원래 크리니크 치크팝에는 이렇게 페일한 컬러는 없었잖아요. 굉장히 흰기가 많이 들어간 컬러로 나왔어요. 이렇게 직접 발색을 해보면 은은한 연핑크 느낌인데요. 딸기 우유에 우유를 굉장히 많이 부은 그런 느낌? 거기에다가 살짝 연보랏빛도 돌아요. 크리니크 치크팝 기존 컬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펜지팝, 플럼팝, 멜론팝이랑 비교해보면은 얼마나 뽀얀 핑크 컬러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멜론팝보다 조금 더 옅고 훨씬 더 페일한 느낌이죠. 연보라 컬러인 펜지팝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조금 더 핑크기랑 흰기가 더 많이 돌고요. 이렇게 기존 컬러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크리니크 발레리나 팝이 역대급 뽀얀 그런 블러셔예요. 이렇게만 보시면은 그냥 하이라이터 컬러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막상 또 볼에 얹으면 또 다릅니다. 한번 지금 볼에 발라볼게요. 제가 많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봤지만 맑은 느낌을 살려주는 거는 이 피카소 108번 브러쉬 같아요. 살짝 얹어주면 화사한 컬러 같지만 이렇게 막상 얹으면은 되게 뽀얀 연핑크빛으로 발색이 돼요. 이렇게 브러쉬로 바른 쪽은 맑게 발색이 올라가고요. 웨지 퍼프를 사용해서 발라주면 조금 더 진하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퍼프가 코팅된 면이 없는 이런 웨지 퍼프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해주세요. 퐁퐁퐁퐁퐁퐁 묻혀서 얼굴에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줍니다. 그다음 이 발레리나 팝의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흰기가 굉장히 많고 뽀얀 느낌이라서 블러셔 베이스로 사용하기가 정말 좋은데요. 이 제품을 베이스로 깔아주고 나서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제품을 위에 또 레이어드 해주면 훨씬 더 화사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진한 컬러라 그냥 봤을 땐 너무 예쁜데 나한테 올리면 약간 불타는 고구마나 홍당무같이 되는 색이 있을 때 그 컬러 위에 발레리나 팝을 올려주면 이 발레리나 팝이 갖고 있는 흰기가 그 쨍함을 살짝 중화시켜줘서 예쁜 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러셔 베이스로 사용했을 때도 정말 좋았고요. 쨍한 컬러를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정말 잘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발레리나 팝의 간단 리뷰는 끝이고요. 저희 발레리나 팝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발레리나 팝을 이용한 메이크업 영상도 들고 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